농담 반 진담 반 치매가 두렵다고 말하는 현숙 씨. 수백 번 부른 노래 가사를 잊을까 걱정하는 이유엔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다. 자꾸 드러나게 지금 아빠. 치매 걸린 아버지를 지극정성 돌보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때부터 효녀 가수라는 수식어가 생겼다. 아빠가 밖에 나가시면 집에 못 찾아오셔서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곤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밤에 일과 끝나면 이제 아빠 이제 겉옷은 벗어버리시면 또 잊어버리기 쉬우셔서 속옷에 제가 이제 바느질로 가수 현숙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그 바느질을 하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에는 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뒤따랐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해요. 그것도 제가 자제를 못하면 엄마, 아빠처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를 전혀 못 알아보세요. 대화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대화를 못한 대신 노래를 많이 했어요. 그 치매로 조금 계속 병을 한 횟수로 한 5년째. 치매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낯설고 충격적인 병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가 공감할 만큼 흔한 질병 중 하나가 됐다.